자, 그러면 우리 월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김효진 연구위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네. 김효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 지난 한 주는 좀 물론 주식시장을 뭐 매일 보신 분은 당연히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충 시장 분위기는 아실 거 아닙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 매일 봐야죠. 아, 그렇죠. 네. 뭘 아. 손을 쓸 순 없어도 보면서 이코노미스트 이런 콜을 드려야지 되잖아요. 제가 몇 배니까 뭐 바닥인 것 같다 뭐 이런 것까지 할 능력은 안 돼도 여기서 이제 매크로단에서 악재가 다 나왔는지 이제 아니면은 좀 지수는 되게 살떨리는데 뭐가 그래도 한 반개 정도라도 더 남았는지 네네. 아니면은 뭐 이런 거를 좀 이제 갈라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그 뷰는 어쨌든 조정이 있을 것이다. 네, 저희 여름 그때 조정 그때 사야 된다라고. 네. 그 여름에 조정 비교적 큰 폭 비교적 한 5에서 10% 말씀. 5에서 10%의 네. 조정이 있을 거고 네. 그때가 이제 사야 될 때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아. 그때를 지나면 훨씬 더 좋은 장이 올 거다. 네. 이렇게 네, 봄부터 얘기를 했죠. 네, 저 연초부터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저희 전략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뭐 조정인데 사실 뭐 기다렸던 조정 이렇게 저희 반가워하진 않아요. 왜냐면 네. 다 같이 힘드니까. 네. 근데 저희는 저희가 생각한 경로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았다라고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좀 고민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수 조정이 이제 상당 부분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그럼 언제 올라 뭐를 타이밍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떤 네. 것들이 다 나와야 아. 올라갈 수 있을까 저희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고 그렇죠. 있죠. 네네네. 그럼 이제 경제단에서 지난 뭐 그 지수 조정 뭐 뒤에서 환율 이야기도 들을 텐데 사실은 환율하고 똑같이 조정의 요인은 같았던 것 같아요. 네. 코로나 19 재확산 예. 그리고 뭐 테이퍼링 네. 이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외국인 매도 네.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요인이었는데 사실은 세 개를 하나하나 떼어서 놓고 보면은 시장을 이렇게 뭐 3,060 정도까지 뺄 정도 그리고 환율을 네. 뭐 1,180원 정도까지 올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느냐 그리고 네.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었느냐 그러면 그랬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세 개가 동시에 나왔다라는 점에 네. 있어서 가격 변수들이 되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나 이제라는 생각이고 오늘은 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되게 좋겠죠. 아, 매크로단에서 보니까 악재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상승으로 분할 매수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여기서 더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올라가기까지는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개면 돼요. 한 개월 확인하면 네, 되죠. 나중에 4월이 연임을 한다면 하나 네. 정도의 매크로단에서는 확인을 더 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럼 오늘 차트를 조금 몇 개 갖고 왔으니까 같이 네. 한번 보시죠. 1페이지 차트에 두 개를 넣어놨는데 지금 경제를 만약에 매일 보지 않는 분이시라면 뭐 시황엔 이렇게 나오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뭐 지수 하락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이 그렇게 심한 거야? 내가 너무 무뎌진 거야? 뭐 이런 생각들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산시장에서 이번에 코로나19가 왜 더 크게 다가오냐면 보고 계시는 차트의 왼쪽이 코로나19 일별 확진자 수예요. 글로벌하게. 예. 네. 뭐 가파르긴 합니다만 이전에 비하면 아직 그렇게 뭐 네. 꼭대기를 뚫고 넘어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를 치냐. 오른쪽 그림이 미국하고 중국의 재정수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냐. 얼마나 많이 부양을 했냐의 대용 지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이 푼 거죠. 네. 근데 네. 작년보다 미국도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중국은 1월부터 6월까지 무려 흑자 재정이에요. 좀 심하게 말하면 돈을 쪼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이 조합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감마 뭐 되게 여러 가지 엡실론 막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되게 충분히 실망스러운 재료이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코로나19 사실은 우리가 많이 잊어먹었지만 되게 심했잖아요. 공포스러웠고. 그렇죠. 근데 작년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엄청나게 무지막지하게 쏟아부어서 네. 경제의 데미지는 굉장히 많이 막아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는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주요국의 재정정책도 통화정책도 점차 정상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긴축이라기보다는 정상화죠. 왜냐하면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네. 그런데 이 조합이 코로나 재확산과 정책의
정상화기 때문에 네. 이제 자산 시장 입장에서는 이건 이거대로 안 좋고 저건 저거대로 안 좋고 그래서 하락적으로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큰 그림을 잡아서 보시면 델타가 심한 거야라기보단 조합이 문제네라고 하나를 좀 짚어서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제가 아까 하나 정도는 더 확인을 하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주까지는 코로나19가 얼마나 속도로 늘어나냐, 한국도 2,000명 뭐 다시 돌파하냐, 이런 속도가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점차 저는 병목 현상으로 이슈가 넘어갈 거다라 생각합니다. 병목? 네. 병목 형상 역시 새로운 네. 건 아니죠. 근데 한층 더 조금 심화될 가능성들이 엿보여요. 이유를 쭉 말씀드릴게요. 이 페이지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코로나19 재확산 시기별로 속도를 제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네네. 이게 위로 갈수록 빠르게 확산된 거고요. 밑으로 처져 있을수록 그나마 늦게 확산된 거를 뜻합니다. 이게 주황색이라 그래야지 되나? 밑에 좀 짧게 되어 있는 선이 지금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한 20일 정도까지는 예전 코로나19 재확산 시기하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한 20일, 날짜로 따지면 한 7월 한 말 정도 되거든요. 7월 말 정도부터는 속도가 조금씩 둔화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가.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잡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지만 예전보다 정말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강해서 막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 확실히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더니 확산 속도가 조금씩은 줄어드는구나. 라고 사실은 저는 좋게 해석해야 되는 이제 그런 차트인 것 같고 네. 여기에 제가 차트를 가져오진 않았습니다만 저 이번에 그 백신 예약하는 거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주변에서 막 격리하고 코로나 걸리시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저도 백신에 대해서 그냥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있는데 안 되겠다. 맞아야 되겠다. 네네. 라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하게 되는데 저만 이런 생각하시진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글로벌 백신 접종 속도가 조금씩 다시 빨라지고 빨라지죠. 있어요. 미국도 빨라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백신을 수급의 문제이건 아니면 자의적으로 나는 좀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분들이건 다시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걸 보고 다시 열심히 맞기 시작했다 이제라는 거고 이런 거는 코로나19 확산하는 속도를 다시 좀 늦출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 경제든 위험자산에서건 나쁜 소식은 그러니까. 아니다. 예, 아니 근데 우리 또래도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은 네 명 모이잖아요 점심 때. 네. 그럼 물어봐요 한 방 두 방 나 한 방 너 두 방이냐? 아 약간 좀 좀 마음 상해. 두 방 맞은 사람 앞에 있으면. 아 한 방 맞아서요. 네. 나도 지난주 한 방 맞았잖아. 한 방 맞으니까 그래도 마음이 좀 너예요. 조금 편해. 아 좋습니까? 몸은 괜찮으시죠? 아이 별거 없더라고요. 네. 없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네. 지금 그 다시 차트를 띄워봐 주시면은 주황색 선의 꼬리 부분을 봐주시면 이게 약간 평평하게 눕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라고 한다면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아 8월 말 정도면 기대컨대 이게 다시 내려오지는 않을까. 이번에 재확산도 한번 조금 쉬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들을 하게 합니다. 8월 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네, 얼마 안 남았죠.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럼 네. 여기서 코로나19만 확산이 잦아들면은 모든 게 경제 쪽에선 다 해결되는 거냐? 제가 볼 때는 병목 현상 하나를 조금 더 확인하고 가셔야지 될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이 주요국의 생산자 물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병목 현상을 나타내는 다양한 차트들이 있지만 미국, 뭐 일본,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주요국의 생산자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네. 7월까지 데이터입니다. 근데 뭐 그냥 보시는 분들은 물가는 뭐 그냥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요? 뭐 되게 많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차트를 보여주시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7월을 한번 되돌려보세요. 6월에 비해서 7월의 유가는 평균으로 봤을 때 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저효과는 사실 거꾸로잖아요. 작년에 유가가 이때는 막 오르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기 그쵸. 때문에 병목현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주요국의 생산자 물가는 빠져야죠. 삼각형 엎어놓은 것처럼 많이 하락했어야 그쵸. 정상이에요. 근데 이 기저 효과와 유가가 더 상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낸다라는 표현 좀 안 맞네요. 이겨내고 지금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서 여전히 기업들은 병목 현상에 좀 시달리고 있구나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병목 현상에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아세안 지역의 코로나19가 이번에 심했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3페이지의 왼 오른쪽 차트부터 먼저 보실까요? 보통 제가 여기에 그래도 꽤 몇 년 동안 나왔는데 아세안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죠. 한국하고 인접해 있기도 하고 네, 한국이 네. 주요 수출을 하는 수출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다지 말씀드릴 일이 없었던 거는 전 세계에서 아세안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3.3%입니다. 그래서 아세안에서 뭔가 불안한 기미가 있어도 큰 영향 없이 예, 그러니까 뭐 네. 미국이 되게 작은 변수가 있는 것보다는 사실 금융시장에서는 작게 받아들였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는 유독 아세안 지역에서 좀 두드러졌습니다. 아세안. 예,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이런 국가들 우리가 평소에는 안 보더라도 지금쯤은 한번 얘네들이 정상화되고 있나를 봐야 되는 이유는 오른쪽 그 막대기 차트에서 제가 아까 글로벌 GDP에서 수요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한국하고 비슷하게 아세안 국가들은 수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GDP에서 50% 넘게 수출하는 국가들도 있고 40% 작아도 30%. 10%예요. 그래서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예요. 근데 만약에 오.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수출에서는 교란 아. 요인이 될 수 있어요. 병목 현상이 이제 병목 현상에 예. 이거랑 되는 예. 안 맞아 떨어지면 예. 안 맞아 떨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맞아 떨어지게 된 거죠. 이 그럼 아세안 지역의 코로나19가 얼마나 심했길래 그러냐? 3페이지 왼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에 일부러 제가 한국을 넣어서 계산을 했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올해 봄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 뭐 방역 뭐 모범국 K 방역 이런 단어들을 썼잖아요. 다른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래서 작년이나 작년이나 올해 봄에는 코로나19 상황이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걸로 치솟은 차트는 사실은 되게 안 좋은 차트인데 올해 봄에 비해서 한 4배 넘네요. 네. 거의 5배에 달하는. 근데 이 한국을 포함한 이들 나라들 합친 게 2020년 6월 달에 거의 제로에 가까웠던 것도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기적이었네. 네, 베트남 같은 국가들은 나라 문을 아예 잠궜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뭐 있는 데도 그랬어요. 예, 많이 잠근 나라들이 있어서 당시에는 사실은 경제적인 피해도 크지 않았고 또 이제 중국에서 수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 네. 이게 문제가 많이 되진 않았죠. 여기에 제가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워낙 작아서 넣진 않습니다만 네. 사실은 아세안만 코로나19가 너무 난리다라고 하면 제가 병목현상 한 번 더 네. 확인하고 가시죠라는 이야기를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 아래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차원에서 이 통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리스크에 더 방점을 두어서 네. 지금 여러 항구에 지금 봉쇄 조치를 아직 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수출에서 7%를 차지하는 이 아세안 지역에서의 그런 코로나19 재확산 그리고 중국의 선제적인 봉쇄 이런 게 맞물리면서 사실 작년에는 우리가 물자들이 수출이 제대로 되겠어? 라고 걱정을 했지만 중국이나 일부 아세안 국가들이 수출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수출은 사실은 막 뭐가 없어서 수출을 못하고 그런 거는 사실 몇 개월 안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병목현상이 작년 못지않게 좀 부각될 만한 상황도 우리가 좀 감안은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쪽으로 이제 뉴스들은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4페이지로 가시면은 최근에 이 운임과 관련되어 있거나 납기와 관련된 차트들은 되게 좋지 않아요. 4페이지 왼쪽 차트가 BDI입니다. 발틱 운임지수요. 네. 최근에 좀 잡히는 듯 하더니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이 미국의 자동차 전시하면서부터 판매까지 소율 이수래요. 평소라고 한다면 출고되고 한 두 달 정도면 자동차가 팔리는 모양인데 지금은 한 달 정도면 팝니다. 재고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물건이 지금 생산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물건이 네. 없어서 예, 지금 못 파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시부터 판매까지 소요일 수도 예. 데이터가 나오는군요. 미국은 데이터가 참 많네요. 네. 그리고 제가 장표 제목에다 써놨는데 네. 이거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뉴스였던 것 같아요. 도요타가 9월에 자동차 생산 우리 40% 감축하겠다. 차량용 반도체를 수급이 아직 원활하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여기에 장표에 가지고 오진 않았지만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라고 하면 뭐를 수출하지? 딱 오시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고무 이런 건 나는 건 알고 베트남은 이제 삼성전자 진출해 있으니까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요? 네, 뭐를 수출하는지 사실은 감이 잘 안 오시죠. 의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런 것도 많이 하죠. 석탄도 많이 해요. 석탄. 네, 그래서 원자재도 석탄. 네, 원자재도 많이 네. 하는데 저도 이번에 쭉 뽑아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처럼 섬유나 원자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자동차도 전 세계에서 4%를 생산하더라고요. 자동차? 예. 완성차요? 완성차 4%고요. 부품은 훨씬 더 비중이 클 거예요. 그리고 직접 회로나 데이터 처리 기기 같은 것들도 제가 그 국가들의 1위부터 10위 정도까지 수출 품목만 뽑아봤었는데 상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뭐 PCB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게 아주 하이엔드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겠고 또 이게 그러면 그 나라에서 수출은 상위 제품이지만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얼마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각각 품목에는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게 아세안 뭐 수출 뭐, 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그냥 넘어갈 기보다는 데이터들이 진짜 괜찮은지 아니면 안 좋은지는 제 입장에서 한번 돌다리를 두드겨 봐야 될 만한 이슈가 작년 코로나 저 안 좋을 때는 수요단 그러니까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사갈 사람들이 잘 안 좋았는데 그쵸. 지금은 사갈 사람들은 지금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데 만들어서 파는 데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걱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사실은 수요가 이연되는 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막 없어지면서 살 돈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상황이 괜찮아지면 뭐 올해 4분기, 뭐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요것들이 다시 펜트업 디맨드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그냥 경제가 쭉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제 이런 이슈가 터졌다. 네. 그러면 훨씬 더 스무스했을 텐데 지금 한 달 전부터 뭐 경제의 정점이 지난 것이 아니냐. 미국의 소매 판매도 지난주에 나왔지만 다시 마이너스로 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되게 경제에 대해서는 그 센티먼트들이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좋은 뉴스들은 아닌 것 같고 한번 확인하고 주식 시장에 다시 재진입하셔도 어떤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인해야 될 게 정확히 뭐라고요? 이제 병목 현상들이 얼마나 정말로 데이터들이 원활한지, 그러니까 생산이 다시 잘 된다라고 하면 저의 기우였을 것 같은데 좀 멀긴 하지만 사실 아세안하고 독일은 거리상으로 되게 멀어 보이고 안 어울리는 국가 같잖아요. 네네. 그런데 독일이 지금 산업 생산이 3개월 연속 전월비 마이너스예요. 전월비? 네, 전년 동월비가 아니고 3월보다 4월이 못하고요, 4월보다 5월이 못하고 5월보다 6월이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자동차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뭐 아세안의 코로나 이런 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독일의 산업 생산이 왜 이렇지? 사람들이 아직 일자리에 다 안 돌아갔나 한두 달은 그러다가 이제 퍼즐을 맞춰보니 이게 아직 원활하지 않은가 본데 그러면 한두 달 정도는 데이터들이 생산을 못하면 돈을 들고 기다려도 소비도 기스가 나거든요 사실은 미국에도 제가 아까 뭐 전시부터 판매 소요일수 이런 거 보여드렸지만 자동차 판매가 3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전월비 자동차 및 부품이. 그래서 현대차 이런 거 약한 이유가 그런 거구나. 예, 그래서 제 뭐 생산 데이터들을 좀 보셔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는 이제 월별로 판매 데이터 같은 것들도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언제 조금 돌아서는지 예, 그런 거를 좀 확인하면은 아 이게 이번에 재확산은 이렇게 넘어갔고 그거의 파급 효과가 병목 현상의 심화라는데 그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구나 아니면 더 심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난주 지지난주 환율 정말 다이나믹했습니다. 환율이요? 네. 아, 우리나라만 아주 탁월한 꼴찌네. 네. 꼴찌라는 표현 좀. 그 5페이지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저는 과매도로 진입했다라고 생각해요. 레벨로. 이게 뭐든지 레벨하고 기간하고 봐야지 되잖아요. 조정이라고 하면 여기서 얼마나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얼추 레벨은 다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언제쯤에야 다시 이제 원달러 하락이죠. 강세로 다시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을까인데 저는 레벨은 여기서 크게는 올라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급등락하는데 과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게 나름 용감한 주장인데 몇 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코로나19가 다시 좀 심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미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 다른 나라 코로나19가 더 심한 나라들보다도 환율은 더 심하게 약세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반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5페이지의 막대기 차트가 뭐냐면 막대기가 위로 가 있으면 그 나라 환율이 강세로 간 거고요. 밑으로 가 있으면 약세로 간 겁니다. 맨 꼴찌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장 심했을 때 8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 동안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나타낸 차트인데 2% 좀 넘게 원달러가 일주일 만에 약세로 갔거든요. 근데 저는 뭐 이거는 이렇다고 치고 두 번째가 필리핀이고 그 다음이 브라질이에요. 그런데 폭을 한번 비교해 보실래요? 필리핀의 약세폭은 0.5% 근데 한국은 2.3%. 네, 이거는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게 프레자일 5예요? 말레이시아
브라질, 필리핀, 한국, 남아공이? 네. 그러니까 한국도 원달러도 변동성이 크지만 뭐 네. 필리핀 특히 남아공은 막 원자재 가격 움직이면 막 이리 출렁였다 저리 출렁였다 이제 대표적인 국가이고 필리핀도 경제 규모는 한국보다 더 작고 최근에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되게 빠른 국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런 다른 국가들보다도 원달러가 더 강하게 튀었을 만한 이유가 있냐. 외국인 주식 매도도 더해진 거는 알겠지만 네. 저희 전략팀에서 분석하기에는 외국인 주식 순매도는 5조 정도 더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외국인 지분율이 그렇게 네. 5조 정도 더 매물이 출회되면 2010년, 2009년 이후에 최저치로 떨어지기 때문에 더 팔 수도 없다. 네, 매도가 그렇게 더 거세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잦아들고 그리고 다른 국가랑 사실 제가 보기엔 거꾸로 키 맞추기가 원달러는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사실은 달러가 강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원달러는 1180원 위로 깨고 올라가는 건 금요일 오후 잠깐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이상 많이 튀지 않은 것도 이렇게 아 지금 정도 레벨이면 과매도권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인식들이 작용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 언제쯤이면 좀 이게 변동성이 잦아들겠습니까? 잭슨홀이 아니라 저는 9월 FOMC까지는 이 자산 가격들 특히 외환 시장은 뚜렷하게 갈피를 잡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흥시장국 입장에서는 코로나19도 여전히 좀 불안한데 이 테이퍼링이라는 큰 거 한 방 그러니까 1년 내내 이야기해서 지겨울지언정 큰 거 한 방이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9월 말에 있는 테이퍼링까지는 어떤 뉴스가 나오면 좀 위로 확 올라갔다가 다시 환율이? 예, 아니면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을 나타날 수 있겠고 네. 이게 이제 9월 테이퍼링 저희는 이제 9월에 테이퍼링 선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후가 되면은 원 달러는 오히려 저는 강세, 그러니까 숫자가 하락하면서 안정되는 모습 나타낼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효진 연구원님이 계시니까 그 환율 관련해서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만 이렇게 특별히 약해질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이제 환율이 이렇게 급등락할 때 네. 이제 자료를 쓸 때 되게 상투적으로 자 관용 수식어처럼 들어가는 게 있는데 원 달러는 뭐 펀더멘탈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 변동성이 좀 심했던 통화여가지고 이번에도 좀 변동성이 컸다 네. 이런 문장을 되게 자주 쓰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오랜만에 퀴즈 하나 낼까요? 아 좋습니다. 2009년도 이제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붕괴하고 2009년도까지도 주식시장 붕괴했었거든요. 네. 이때 외환시장도 그야말로 좀 난리였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나은 거였으니까. 네. 그때 숫자를 다시 리마인드 드리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소폭의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주요국에서 성장률이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인 국가가 한국이었습니다. 2008년 이때요? 예, 2009년도인 거죠. 2009년도에, 예. 네. 그러면 원달러가 괜찮았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전 세계 통화에서 가장 약세를 기록한 통화가 어느 나라일까요? 설마 우리나라입니까? 예. 브라질이나 인도가 요거 뭐 기간마다 다른데요. 에. 브라질도 아니고 뭐 인디아도 아니고 에. 그 진원지였던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어서 60% 왜 그래요, 약세. 그럼? 아마 풍부한 유동성 때문일 거다. 풍부한 유동성?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돈을 가져 나가기 되게 편하다? 쉬운 거죠. 네. 그 이후에 뭐 매크로 프로덴셜 뭐 이런 정책들을 하면서 이제 외은 지점이나 이런 데서 돈을 이제 인출을 하기 쉽게. 네, 하는 것들을 좀 막아놓기는 했습니다만 문제가 생기면 왜 이렇게 한국만 많이 변할까? 한국이 뭐가 안 좋은가? 주식이 뭐가 안 좋은가? 제가 그거라기보다는 돈을 이렇게 결제가 어떻게 보면 투명하다고 해야지 될까요? 네, 그리고 많이 또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뭔가 위험이 발생하면은 일단은 좀 돈을 걷어들이고 보는 국가들 중에 하나요? 한국이 좀 네, 속해요. 이건 좋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근데 일단 변동성 확대는 그러다 이번에 반도체까지 겹친 거다. 이거죠. 예, 기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그러면 환율 하락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뭐 1번 2번 우열을 가르긴 어렵는데 이번에는 주식 외국인 주식 매도가 되게 단기간에 거세게 나왔던 게 이번에는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코로나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세 번째가 말씀드렸던 반복되는 예, 이렇게 한국 시장에서 돈을 가져나가는. 예.
그런 현상들. 그게 주식하고도 사실은 무관하지 않겠고요. 실제로 지난주에 채권 샀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난달에도 훨씬 더 많이 샀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환율이 막 튀면 이거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뭐 북한에 뭐가 있나? 한국에 뭐 우리가 모르는 뭐 무슨 데이터가 있나? 저도 되게 덜컥 내가 뭐가 뭐를 놓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채권이 더 경제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걸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지금 현재 판단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환율 하락은 그렇게 저희가 이해하도록 하죠. 네. 아, 역시 또 우리 김여진 연구위원과 함께 아주 명쾌하게 이번 주 주요 뭐 지표들이라든지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것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함께 해주신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반값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